있습니다. 제가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시합장에서 생활체육복싱에서 써먹을 수 있는 기술 네 가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전에서 정말 반복해 써먹을 수 있는 이 기술들을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곧 농산에서 제2회 농산부 협회장배 시합이 있을 예정입니다. 기간은 10월 5일인가? 네, 5일이에요. 5일 토요일이고요. 그때 많이 오셔서 시합 이런 열정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마감은 9월 마지막 날이니까 그때까지 많이 접수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시합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이 참여하시는 분들 그리고 조합우승 우승자들에게 상품을 많이 협찬을 받았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이 상품들 많이 타가시고 이런 또 이렇게 생활체육에서 열심히 운동하셔가지고 종합우승에서 종합우승 선물도 많이 타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 오늘 생활체육에서 정말 써먹을 수 있는 요 기술들을 제가 네 가지 다섯 가지 제가 보여드릴 테니 요걸 잘 보시고 이번 시합 때 많이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술은요. 자, 우리 처음에 링에 올라오죠. 링에 올라왔을 때 심판이 인사를 시킵니다. 그리고 떨어지고 그다음에 땡 올려서 시합을 벌이죠. 자, 근데 거기서 자 우리가 복싱 시합에서 인사를 몇 번 할까요? 맞습니다. 우리 인사는 딱 두 번만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심판이 처음에 시합하기 전에 인사시키고 마지막 시합 끝날 때 그 다음에 인사를 두 번째 시킵니다. 자, 인사는 두 번만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시합 도중에 고의로 뭐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서로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데 정말 정식으로 인사할 수 있는 건 딱 두 번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건 자, 인사시키고 땡 쳤을 때 그 다음 동작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약간 반칙이라고 할 수 있지만 반칙이 절대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잘. 자, 처음에 자, 왔을 때 심판이 이렇게 인사를 시키죠. 그 다음에 떨어지고 이제 갑니다. 갔을 때 자, 저로 이제 청코노코로 떨어지죠. 자, 그리고 심판이 가운데 와서 박스 시키죠. 그 다음에 만약에 상대방이 인사가 들어오죠. 인사가 들어와요. 인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인사해도 되고 인사 안 해도 됩니다. 자, 만약에 여기서 자신있게 인사로 들어온 애들을 잡아 제껴서 때릴 수도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반칙 절대 아닙니다. 약간 얍삽아요. 자, 보십시오, 다시. 자, 인사가 들어오죠? 자, 인사시켰죠? 처음 인사시키죠? 들어오죠?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땡쳐 들어오죠? 들어오죠? 땡! 이거를,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자, 이거 반칙 절대 아닙니다. 자, 반칙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심판이 와서 인사시킵니다. 자, 뭐뭐 하지 말고, 뭐뭐 하지 마세요. 뭐, 뒤통수 때리면 안 되고, 뭐, 벨트 뭐 밑에 때리면 안 되고 뭐 오픈볼 치지 말라고 이렇게 하죠. 인사시키고 떨어지죠. 떨어지고 그 다음에 뭐 땡 치죠. 시작하라고 땡 치고 다 박스 시키죠. 그럼 인사가 들어와요. 그러면 이때 들어올 때 이거를 어떻게 제껴서 때리는 거죠. 자, 이거 맞아 어떻게 되죠? 따면 되겠죠. 상대방이 뭐 반칙이 아니야. 반칙 절대 아니에요. 자, 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자, 그리고 시합 때 또 기술도 하나 있죠. 기술이 뭐였냐면 자 이러고 있다가 다음 기술이 뭐냐면 잼 이렇게 펼치고 있다가 사람이 잼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이렇게요. 들어올 때 이거를 제껴서 때리는 게 있어요. 이게 카바 이러고 있을 때 카바 이러고 있으면 완투 치기 힘들죠. 근데 그냥 치는 것보다 앞손을 툭 치거든요. 이렇게 밑으로 제끼면 안 돼요. 옆으로 툭 쳐요. 옆으로 쳤을 때 왼손이 벌어졌을 때 들어가면서 스트레이트 뻗는 모습. 자, 요거 보여드릴게요. 빨리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자, 뛰고 있다가 툭! 보셨죠? 자, 반대편에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자, 반대편에서 칠 때 이거를 칠 때 손으로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치면 안 되고 들어가면서 손목으로 치세요. 손목으로 이럴 때 툭! 치죠. 이렇게 다시 보고 있다가 다시 자, 뛰고 있다가 툭! 툭! 요거 요 동작 연습 많이 해서 써먹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동작은 뭐냐면요. 자, 탭 치면서, 예, 빡!
노동자들. 요거 보여주세요, 보세요. 똑같아요, 이것도. 제끼면서, 제끼면서, 아까 제끼면서 원, 투 들어갔죠. 근데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제꼈을 때 뒤로 뒤편에서 쭉 빠진 사람이 이렇게 놀래가지고, 자, 요거를 따라가다 배를 때릴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다가 뒤편에 쭉 빠지면, 푹! 빡! 이렇게. 빠지면서 배 맞으면 엄청 아플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기 보세요. 자, 여기다가 제끼입니다. 푹! 빡! 자, 반대편에서 보여드리기 보세요. 자, 반대편에서, 자, 뛰고 있다가, 푹! 빡! 자, 제낄 때, 제낄 때 이거를 손목으로 치면 돼, 이렇게. 팔로 치면 내가 넘어가잖아, 이렇게. 그리고 손목으로 툭 치고, 빡! 이 동작. 자, 여기 있죠? 자, 보셨죠? 자, 두 번째 동작은 또 뭐냐면, 자, 자, 이러고 있다가 툭 쳤는데, 라이트가 날라와요. 쑥 날라오잖아. 요거를 제껴서, 복부 치는 연습. 자, 요거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자, 지금 있다가 스텝 나오면, 툭. 자, 근데 잽 던지고, 잽을 던지고 있을 때 스텝 나오는 거죠. 일단, 툭! 툭! 빡! 네, 반대편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여기다가, 툭! 툭! 이리로, 빡! 네. 자, 여기서 제낄 때, 돌릴 때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요. 치고 있다가 스탠스 나올 때, 그냥 팔만 돌아가면은 몸이 꼬여가지고 다리 꼬여가지고 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치고 나올 때, 왼발이죠, 왼발. 왼발이 같이 돌아야 돼. 중심이 딱 잡혀요, 이렇게. 그 배를 딱 공격하는 거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보세요. 이렇게 있다가, 툭 치고 나서 툭 돌리죠, 이렇게. 돌릴 때, 요걸 비어있죠. 빵! 요거 됩니다. 자. 자, 그리고, 자, 아웃복싱이, 자, 인파이터. 상대가 인파이터예요. 인파이터인데, 받아치는 거. 요거 보여드릴게요. 인파이터 받아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잽이나, 이 스트레이트가 나오게 유도를 자꾸 많이 해야 돼, 아웃복싱은. 그쵸? 어떻게 해야 되냐? 뛰고 있어요, 뛰고 있으면 자꾸 건드려주면 이렇게. 건드려주고 있다가, 건드려주면, 받아치려고 라이트가 나오겠죠? 라이트가 보면, 라이트 벌어져서 나오잖아요, 이렇게. 요거 잡고, 벌어져 나올 때 그냥 앞으로 쭉 내면 돼요, 쭉. 자, 뛰고 있다가 다시 한번 보고, 쭉 벌어져서 나온다, 팍! 이렇게. 근데 이게 무서워가지고,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나보다 바닥이 무서워가지고 이게 내려가 이렇게. 왼손 내려간단 말이에요. 내려가면 그냥 걸려요. 빡. 이거 조심해야 되고. 자, 반대편도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툭툭 치고 있다가 다시 나온다. 빡. 이거 올려야 돼 이렇게요. 자, 다시 툭툭 치고 있다가 나온다. 딱 내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걸리겠죠. 그냥 막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카바 꼭 올려야 됩니다. 상대방 주먹, 내가 반대편 주먹 나가면 아웃복싱은 움직이고 있다가 라이트 나올 때 항상 올려야 돼요, 이렇게 딱. 잘 보시고, 이제. 알죠? 요, 지금 이 동작 제가 보여드렸죠? 자, 마지막, 그리고, 자, 마지막 동작은 인파이트 할 때. 자, 인파이트에서 주먹 싸울 때 있잖아요. 싸울 때, 뭐, 이렇게 오픈 치고 막 위로 아래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딱 움직이고 있다가, 딱 움직이고 있잖아요. 인파이트 대고 있잖아요. 대고 있다가, 주먹이 어디로 나올지 눈으로 잘 봐야 돼요. 왼손이 나오는지, 오른손이 나오는지, 옆구리 칠지, 앞만 칠지, 요거 잘 보시고, 나올 때, 붙어 있잖아요. 항상 붙어 있으면, 주먹이 이렇게 있으면 나올 때, 안에서 나와야 돼요. 이렇게 안에서, 항상. 이렇게 안에서, 안에서. 그래야 주먹이 상대방이 벌어질 때, 대놓고, 배치고, 레프트 치고 할 수 있으니까, 크게 붙이면 안 돼요, 이렇게. 그리고 또, 심판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뭐냐면은, 이 오픈이 오픈. 주먹이 이렇게 때리느냐, 꺾이느냐, 안쪽으로 드러나냐. 요거 잘 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 보시면 주먹이 대충 치지 않고 있는데 안 돼요. 이렇게 꺾어치면 안 되고 주먹을 꺾어줘야 돼요, 이렇게. 자, 너클 파트 아시죠? 너클 파트. 너클 파트에 정확히 가격이 돼야지 심판들이 그걸 보고, 아, 얘는 잘 때렸구나. 얘는 반칙으로 때렸구나. 빨리 판단하니까 그거를 잘 빨리 오픈볼로 치면 안 되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먹 칠 때. 자, 자, 오늘은요. 자, 이렇게 생활체육에서 주먹들을 써먹을 수 있는 동작들을 몇 개 보여드렸습니다. 곧 있으면 또 뭐, 생활체육도 가을에 많이 있잖아요. 생활체육 나가실 때, 좀 이렇게 정말 열심히 연습하셔가지고, 이렇게 시합에 나가셔가지고,
주먹 생활체험 나가셔가지고 이 주먹들이 절대 이 오픈볼로 안 치는 거 연습 꼭 하셔야 됩니다. 심판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오픈, 또 뭐죠? 고개 숙이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는 거, 이렇게 생각보다 도는 거. 이거 안 돼요, 맞죠? 절대 안 되니까 우리 구독자분들도 열심히 이렇게 운동하셔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잘 명심하셔가지고 생활체험 나가셔가지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곧 있으면 용산구 생활체험 복싱 시합이 있으니까 그때 많이들 오셔가지고 좀 시합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도 볼 수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같이 인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진짜 오늘은 정말 제가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동작들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 동작 꼭 머리에 많이 각인시켜가지고 시합 때 기술처럼 잘 써먹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은 우리 생활체육, 저 뭐죠? 용산구 생활체육 그 시합을 라이브 유튜브로 방송할 예정이니까 그것도 많이 시청해주셔서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기술도 같이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둥이 복수였습니다.